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하나 뽑아줘. 관중들이 그만할게요.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찾아온 게 평소에 악연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있으니 자주 읽어주세요. LTV? 혹시 LTV? 아니 이거 LTV랑 저랑 지금 친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친해져요. LTV 악연이 악연이잖아요. 네. 호충 쿠키? 힘든 일들이 마법처럼 흘리는 심쿵한 날입니다. 즐겁게 축배를 들어주세요. 이거 믿어? 난 나만 믿어. 아 보여? 네. 안 믿는다고 나. 난 이런 거 안 믿어. 감사합니다. 우리만 믿고 가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돈을 써주세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 동료,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야야 믿지 마. 구축구축 잠깐만. 예. 이거 이렇게 했으면 나 돈 2천 원 벌어. 평소에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나왔는데 뭐 나왔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애들 용돈 좀 줘. 용돈 못 주니까. 그렇죠. 바란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니며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된다. 이건 맞는 말인데? 저는 잘 안 믿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운 좋게 우리 LTV 들어와서 신인 때부터 일본에서 야구를 했으니까 그게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사람이다 라고. 365일의 행복한 스토리를 쓸 시간이 곧 시작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꽉 채워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믿죠? 안 믿는다. 네. 미신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못 믿어 니네. 너네를 못 믿겠다 내가. 불신의 눈초리. 뭐라고 적혀있는데? 생각대로 믿고 가도 좋겠습니다.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어디를? 얘가 넉넉한데 지금 내가 넉넉하나 지금. 아 진짜. 한번 떠나보라 하자 어디. 떠나고 싶은 곳. 그럼 행운이 따를 거래. 비가 와서 뭐 갈 데가 있나. 저한테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 조금, 저의 상황 조금 믿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제가 뽑을 텐데 형님. 예로운 라디 가위드동이라고. 뭔가 말이 맞는데. 열정적인 당신이 유연하고 차분함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동료들의 신망과 깊은 우정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행운 나눔. 저는 성공과 행운이 항상 당신의 인생길에서 동반할 것입니다. 본인이 요새 거만해졌냐? 네? 거만한 척 하는 거죠. 저는 거만하지 않아요. 오늘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셨나요? 지나가다 보시게 된다면 미소 한번 날려주세요. 행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지금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밤을 지내고 나면 저절로 새벽이 옵니다. 차분히 기다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예, 네,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저 사실 그렇게 좋다고 하면 한번 저기 부당 선생님 찾아가서 로또 번호를 물어보는 게 좀 빠르지 않나요? 일이 꼬이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뭐 뭐요? 진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일이 수월하게 풀려가게 되는군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는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자격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거는 빼주세요. 주저앉지 마라. 느린 걸음이지만 그대를 향한 행운이 걸어오세요. 지금 상황인데요. 오케이, 좋아. What's our question today? What's it? GG 1010 construction of GG's mother Gold Bear IL. That's not right. What does it say? That's not what Papago said. It said something about a gold bear. I'm looking for a fortune cookie. That's good. So good things are gonna happen. I believe that. That's good. 좋은 거. 잘 안 믿어요. 그래도 좋은 거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오, 조금 지쳐있는 당신 마음과 몸이 편해지는 운세가 들어올 것입니다. 딱 좋은 거네. 가방 놓고 다니겠습니다. 차에 놓고 다니겠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발판이 생깁니다. 저한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뽑아요. 행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단은 항상 열려있다. 배고파요. 꿈과 현실이 함께 이루어지는 꿈과 현실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을 맡겨 이상을 이루게 된다는 벅찬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 꿈과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꿈이 워낙 커가지고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맛있어 이거? 맛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노력하는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게 라고 했었어요. 약간 그 맛인데? 어떤 맛 그래? 같은 실수를 두려워하되 새로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수는 복경한다. 이건 약간 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실수를 할 수 있어도 같은 실수는 안 하려고. 아휴, 야구나 잘해야지. 근데 나 이거 항상 궁금했던 건데 이거 먹는 거야? 맛있네. 딜리셔스. 온화하고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멀리 자신의 존재를 퍼뜨리고 많은 영역을 확장해가는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좋은 얘기밖에 없잖아. 그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는. 오, 역시 딱 이거 신빙성 있다. 딱 맞네. 요 이거 신뢰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이거 신뢰도 확 올라갔어. 진성이 형 그 뽑았다는 거.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 또는 가족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가 관록의 명예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 아무 소리나 하는 거죠 이거 뭐. 근데 이게 의미가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건지 알아요? 누군가 이거 만들어낸 걸로 내 운명을 정한다? 그건 단장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하지 마라. 어제는 지난 건데 뭐 오늘 차지를. 어? 노력 안 할 거야? 아니, 뜯어서 봐야 돼. 야, 이거 집에 붙여놔야겠다. 현수 잡고 딱 붙여놓고 딱 내가 약간 내 자신이 나태해진다. 바로 이거 봐, 붙여놓고.
너 이거 보면은 갑자기 지금 들어가서 운동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지금 다시 갈아야 돼. 지금 가서 운동해야 돼. 지금 퇴근할 때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난 퇴근합니다. 감사합니다. 밝은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미소는 또 다른 호슬리를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주위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미소를 잃지 말아요. 저는 항상 웃는 사람이기 때문에, 웃사람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더 가득할 겁니다. 저는. 아, 저는 믿죠. 기운을. 기운을 믿죠. 안녕하세요. Special one. For the ace. This has to be the special one. Do you eat the cookie? That's the best right there. That's the best. Everything's going as planned. Uh-huh. Perfect. This is delicious, by the way. Is it? Why don't you so? No. Very good.